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자, 230 비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공한 200만 정도 됨으로. 주드탯은 18,000 정도 되고, 심볼이 6,800입니다. 자, 9%의 주얼링. 결속의 반지. 사운드를 꺼자. 좋습니다. 그리고 실버 블라썸 링. 고귀한 EPI 반지. 4에 40짜리 성배. 음악 하나 추가해. 좋습니다. 그리고 골든 컬러 5에 24짜리. 피방 무기. 피방 도미. 좋습니다. 5에 35짜리 메커네이터. 어프로처리 17성 응축이 아쿠아틱 추억 좋다. 이그라이. 이분 같은 경우는 작다덜 됐고 유니크 18% 7376에서 7376 30 80 18 19 20 20아 맞네. 인트 6 인트 7 하프 엠블렘 보조 무기 망토 다 리모델링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겠는데. 말 그대로 다돼 있는 거다 새로 바꿔야 돼요. 추억도 별로고. 뭉투기 아쿠아틱은 일단 내비두고. 나머지 다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템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에디도 그렇고. 이해하셨지요? 네네. 이해하셨나요?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적인 거는 기본적인 템 세팅이 다돼 있으니까는. 템 세팅이 다돼 있으니 반지는 나중에 하고 요런 거 제일 안 좋은 거를 먼저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사냥 위주로 할 거면은 사실상 복원 같은 건 필요 없긴 하지. 무기랑 카롭부터 무기류를 먼저 바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방어구가 맞긴 한데.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돼 있는 거로 사오는 리모델링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무기류를 먼저 건든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나온 거 바꾸는 식이 제일 편하긴 하죠. 잠재 능력 부여할 거면은 토드라는 실버 블라썸링 토드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네네. 새롭게 템을 리모델링 해야 될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사냥 위주로 하고 싶으면 마력퍼 위주의 템 세팅이 제일 좋긴 하죠. 네네, 마력퍼 위주로 템 세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이 더 좋긴 하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무기가 터졌던 재료가 있군요. 어떤 것입니까? 스펠링 스태프. 총명한 루시드, 앱솔렉스 스펠링 스태프. 그렇군요. 좋습니다. 됐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 망해서 두고 있다고. 천천히 템을 하나씩 바꿔주는 리모델링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